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황심소 또 황상민TV에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팟캐스터 팟빵에도 들을 수 있냐고요?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보통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냥 사연을 읽고 또 그 사연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해주거나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연을 받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대중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분석해주는 그런 코너들이 보통 생방송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사님 실제로 상담은 사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담은요, 이 내담자가 직접 있고 그 내담자하고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사님이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주고 또 내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보통 그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 박사님이 대신 그 내담자의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상담이 진짜 상담이잖아요. 박사님 지금 사연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야매 상담이에요. 그거 제대로 되는 상담이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담을 방송 형태로 이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 얼굴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진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고민을 하고 또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를 나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테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동생이, 형이 또는 아들이, 조카가 겪고 있는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나와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하거나 쪽팔리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내 속을 털어내야 되고 나의 찌질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 상담 사연을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저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병은 알리고 자랑할 거는 숨겨라. 이런 게 실제로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아픔도 나의 마음의 아픔을 널리 알려야지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생기고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뭐를 준비했냐고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나이 20대 중반인데 뭐 대학은 대체 뭘 공부해야 되고 대학을 전공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저한테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만 하면 적성에 맞는 일을 취업을 하기만 하면 저 인생 잘 필 것 같은데 저한테 맞는다는 게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젊은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입시철도 되고 많은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을 때 마치 그것이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내 인생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이제 대학 가가지고 뭘 전공하니까 뭐 경제학과 갔으니까 경제 관련된 일을 할 거고 경영학과 갔으니까 경영 관련된 일을 할 거고 뭐 법대 갔으니까 법 관련된 일을 하겠지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믿으시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에서는 마치 그 전공을 하면 전문가가 될 거라고 이 뻥도 아닌 거짓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짓말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어요. 실제로는 대학에서 뭘 배우느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길을 찾는 과정이다. 그럴 때,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그길 찾는 과정에서 이 헤매고 방황하는 많은 젊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은 어떻게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담을 제가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상담 사연이 전형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아서 그 내담자분에게 한번 당신의 상담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시겠어요? 당신이 진짜 이거를 공유한다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는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 아, 그럼요. 얼마든지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연말 특집으로 저희들이 생방송 라이브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연말 특집, 길 찾는 젊은이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어떻게 찾아가게 되는가. 본격 상담, 라이브 상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 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 길찾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과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와중에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무슨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 더 나아가서 정말 저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진정 원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섰고 이제 무언가 해야 될 텐데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좀 많이 커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대학보다는 전공을 좀더 중요시해가지고 제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지 그 대학에 맞춰서 간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전공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죠? 그럼 전공을 정하는 게왜 중요해요? 요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리학과가 좀 유명한 부산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요. 그때 요리가 정말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뭘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리가 너무 좋다라는 거를 자기가 알수 있게 돼요? 좋아한다고 느꼈던 거는 요리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가 스스로 요리에 대한 정보를 찾고 좀 갈구하고 열망을 가지는 그런 제 자신을 통해서 느껴서 요리에 대한 정보를 찾고 갈구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요리에 대한 흥미를 느껴가지고 정보를 찾고 갈구한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별로 흥미도 없고 가지도 않았었던 서점에 가서 요리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독서를 하면서 요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유튜브 같은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제가 요리에 대한 좀 다양한 세계에서 다르게 실험하는 영상들을 제가 찾아보고 기록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사람이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열심히 구경하고 또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은 공부를 진짜 하는데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나요? 저도 그랬었지만 제 각자에 따라 느끼는 거에 따라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대회까지 나가봤는데 저랑 똑같이 이제 요리를 같이 했고 대회도 같이 나갔었던 친구들을 보면 중간에 이제 요리에 대한 흥미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이제 요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친구도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똑같이 남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느끼기엔 저는 되게 그때 유리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요리에 대한 채널이 있으면 기록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그런 걸 되게 좀 재밌다고 느껴가지고 재밌다고 느꼈어요 한 네. 거예요. 네. 게임을 열심히 하고 게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좋으면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이 게임을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게임하는 그 친구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친구한테 너 왜 게임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었어요 라고 해도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 만일 그때 뭐 요리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뭐를 할 게 없으니까 혹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거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저가 저를 탐구하기로는 저가 이제 요리 말고도 이제 다른 일이나 작업도 해봤었는데 저가 느끼기에는 저가 정말로 좀 좋아하거나 흥미를 가진 일에는 좀 제가 자발적으로 나서고 그런 일을 좀 찾고 공부하고 그런 거에 느낀 반면 제가 어디서부터에 대한 압박을 느끼거나 무슨 강요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맞아요. 제가 흥미를 못 느끼면 저는 맞아요. 일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요리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직업으로 갖는 것보다는 그냥 취미나 흥미로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역할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다고. 그 말은 뭘 뜻해요?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한 3, 4년간은 정말 요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요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친구들한테도 만들어주면서 되게 행복감을 느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요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고 그럼요. 있어서 그럼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네. 그거는 간단해요. 본인 지금 이 프로파일 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네.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참 좋은 사람 본인이 나름대로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 이런 뭐 착한 부모님한테는 착한 아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크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자기한테 강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참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뭘로 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착한 이 아들, 괜찮은 아들, 친구로 보이고 싶은데 마음은컨대 뭐로 가지고 그걸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확인을 받을 것인가가 이제 본인한테 부여된 하나의 과제였던 거죠. 근데 본인은 뭐 공부를 아주 잘한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받기는 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알게 됐어요. 그럼 뭐로 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참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는 거 그거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또 진짜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럴 때 그때 아마 TV에서도 요리 셰프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스타 셰프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래가지고 돈도 벌었다고 그러니까 아 저거를 하면 내가 좀 더 부모님한테도 뭔가 자기 삶에 있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괜찮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언제쯤 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주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요리 학원도 다니고 너 대학을 어떻게 갈 거냐 하면 나 요리 관련된 학과에 간다 이렇게 하면
다행스럽게 요리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학교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치. 생각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죠. 네. TV에서 그 에드워드 건이라는 분께서 이제 요리 강연을 하고 요리에 대한 직업 탐구 같은 개념으로 이제 요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요리를 통해서 어떤 거를 느끼고 요리는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걸 느꼈대요? 예술적 감미도 첨가되고 이제 손 기능이나 이제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해외 글로벌로 나가서 이제 인정도 받고 그때 당시 그분께서 두바이 여성급 호텔에서 이제 근무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때 생각이 든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좀 재미있게 느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나름대로 감수성이 뛰어나고 또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손 작업을 참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약간 뇌리를 스치면서 아 이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제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것처럼 제가 착각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선택하기 전에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 고등학교 때 네. 그때 누구도 야 너가 요리사가 되는 건 좋은데 고등학교 마치고 뭐 요리 학원을 다니든지 네가 요리학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요리 학원을 다니든지 하지 그리고 대학에 요리학과 가는데 요리 학원 다니는 것도 웃기죠. 그때는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요? 그때는 네 아무 다 했었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고등학교는 그냥 고등학교 자체를 보내거나 대학교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곳인데 굳이 본인이 요리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요리가 진짜 저한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건 대학교 가가지고 확인해도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네. 이제 전공을 정하고 대학교를 바로 이제 가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확인은 일단 저질러 놓고 가서 확인을 해도 되는데 왜 미리 확인을 했어요? 그때는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고 믿었군요. 전과나 편입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과나 대학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네가 과를 바꾸거나 전공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마치 전공을 하나 선택하면 마치 부모를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요리 학원을 다니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대학교에 요리학과 관련된 거로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때 1학년 때는 보통 요리를 잘 안 하고 교양 과목을 많이 들으니까 그렇죠. 제가 요리를 공부하러 왔는지 아니면 교양 수업 들어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약간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혼란이 왔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요리를 공부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삽질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다 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본인이 마치 자기한테 주는 충고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럼 앞으로도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이 길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일 때 뭐 저도 해보긴 하겠지만 또 그걸 1, 2년 하고 나서 이 길이 아니네요 라는 그거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 말은 내가 지금 길찾기님한테 무슨 이 길을 이야기해줘도 당신이 지금 내한테 이야기한 거를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그냥 몇 년 낭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일단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고르는 하면서 이제 선택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박사님께서는 저에 대한 성향도 아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군요. 미국에 간 때는 그럼 2016년이겠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미국 어디를 갔었어요? 뉴욕에 CIA라고 뉴욕주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다는 열망이 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먼저 랭귀지 프로그램으로 아, 먼저 갔던 거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되게 유명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서 요리에 대한 흥미는 되게 높아졌는데 이제 그때 저 혼자 살게 되고 제가 삶을 이끌어가는데 내 지출이나 그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렇죠. 미슐랭 레스토랑에 본인이 밥 먹으러 가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본인이 진짜 가난한 학생인데 거기를 갔다는 것만 해도 신기하네요. 아, 그때는 정말 요리를 좀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이제 뉴욕이 요리로 또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때 같이 공부한 친구들 있어가지고 아, 그때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요리를 체험하러 그런 식당에 가는 거예요? 네 오 마이 갓. 그런 데를 가면서 이제 막이 요리에는 어떤 기술이 첨가되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의 며칠간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런 때였는데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와중에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이제 그 학교에 진학을 못 시킬 것 같다는 이제 부모님 얘기 듣고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얼마를 썼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썼습니다. 엄청나게 이 험한 데서 자고 진짜 엄청나게 힘들게 지냈겠네요. 네, 삶은 좀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어학원 비용은 거의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로 기억해요. 하고 생활비를 본인이 또 100만 원을 쓰고 그래서 합해서 거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돈을 썼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걸 몇 개월 동안 했어요? 학원은 9개월까지 다니고 중간에 방학이 있어가지고 거의 총 1년 동안 썼어요. 1년 동안. 네. 그래서 한 5천만 원 날렸네요. 거의, 네. 네. 그리고 아마 본인이 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5천만 원이 1억 됩니다라고 이야기했겠네요. 이제 한국에서 알아봤던 학비랑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알아보는 현실적인 학비랑 차이가 좀 많아서 그거를 얘기를 드렸더니 그건 못한다 그러죠, 그죠? 예. 네, 정확하게 그렇게 돼. 그게 정확하게 본인이 어쨌든 1억이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느라고 1년에 1억씩, 그것도 2년 과정이에요, 3년 과정이었어요. 2년 과정도 있고 3년 과정도 네, 있는데 최소한 2년 과정을 네. 한다고 할때 2억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예, 부모님께서는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돈 지출을 이제 아끼지 않는 편이시긴 한데 우와, 엄청 좋은 부모님이네요. 예. 세상에.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요리를 통해서 공부를 정말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무슨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요리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를 찾고 그 대학교 입시 성적에 맞는 그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걸 보셨거든요. 아, 제가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런 거를 부모님이 보셨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거를 내가 요리를 공부하겠다는 일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 거는 이 요리를 잘하고 내가 괜찮은 요리사가 돼야 된다는 일념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공부를 할 이유를, 그리고 내가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성실하게 한게 바로 스스로는 공부를 열심히 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은 공부를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착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할 때는 쭉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또 주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갑자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관심이 확 떨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더 이상 내가 그걸 할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 걸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인정도 약간 중요한 요소인 것 그럼요. 중요한, 약간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내가 물론 관심도 없고 못하는 거를, 야, 너 공부 잘하니까, 뭐, 의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도 자기를 속이는 거고, 상황이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그거는 본인이 아무리 옆에서 격려를 한다 해도, 그거는 자기의 인정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주위 사람들이 아 네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격려하면 본인이 상당히 뿌듯하게 느끼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본인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진짜 요리냐라는 걸 계속 묻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그건 요리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고.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요리에 진짜 미치는 사람은 책을 찾아보지 않아요. 자기가 집에서도 만들지도 않아요. 요리의 에센스는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음식점에 가든지 아니면 시시한 음식점이 아니라 책으로 대단한 음식점을 가든지 뭐 그래서 보통 호텔에서 내가 감자 깎으면서 요리를 시작을 했다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대학을 가려고 준비한다라는 건 요리를 좋아한다. 개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뿌듯함을 느끼고 그걸 하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진짜 좋아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까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대학을 본인이 가기 위해서 또 대학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서 계속 요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전공을 뭐로 선택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맞는 것 네. 같아요. 졸업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본인이 왜 그러냐면 본인이 로맨티스트 성향이거든요. 로맨티스트 성향인 사람들은 상당히 감수성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섬세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손재주가 있어요라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로맨티스트 성향이에요. 그리고 꼼꼼해요. 자, 그런데 그 자기의 감수성이 잘 발휘하고 꼼꼼하고 예민한 걸잘 발휘하는 거는 사실 뭐로 많이 표현을 하냐 하면 미적 감각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인이 아름답고 이쁜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셰프,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뻥이에요. 왜냐면 진짜 셰프는 엄청나게 마치 이 탄광 안에서 석탄 캐내듯이 일하는 게 셰프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면 너무 이 찌질하니까 가장 멋지게 되는 파이널만 쫙 보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모습이죠. 그걸 좀 부추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갑자기 일을 그럼요. 하면서도. 그럼요. 본인이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상황이 되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좋은데 본인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건 이건 지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본인이 셰프를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이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또 멋진 식당에서 본인이 일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셰프 활동 자체는 본인이 생각했던 상당히 감성적이고 예쁜 거를 만들어놓은 음식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거의 노가다와 같은 또는 상당히 전쟁터 같은 주방에서 허우적대면서 지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본인의 긴장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본인한테는 부담감 있는 걸로 다가온다라는 느낌까지도 들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한테 맞는 길이 아닌가벼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고요. 한국에서는 약간 셰프들이 밑에 직원의 생각은 딱히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강요를 하면 그에 맞춰서 그냥 업무 처리하는 그런 거니까 약간 그렇죠. 공장인 느낌도 공장 많고.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제가 일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저랑 잘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위계적이고 상당히 권위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그게 단순히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들 사이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한국의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동지간에 상당히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그 틀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게 많이 일어나는데 네. 어떤 레스토랑보다 더 심한 게 뭐 일반적인 일하는 곳에서도 뭐 마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십장이 하급 인부들 부리듯이 상당히 무식하고 근위적으로 심지어는 욕설까지 난무하는 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다는 기업 샴송 한대 뭐 이런 회사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네. 그렇다면 나는 한국에서 이 뭔 일을 해도 지내기가 힘들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걸 알아도 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찾고 있는 거는 그런 환경이 아닌 저의 성향에 맞는 환경을 찾고 싶고 그게 영 안 된다면 한국 사회에 맞춰서 위계 질서가 있더라도 저 참고 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한국 사회에서 맞춰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이 사회나 조직을 찾아서 이 땅을 떠날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 그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는 제가 일단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은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저의 성향에 맞는 그런 일을 찾아서 내 성향에 맞는 나의 섬세하고 예민하면서 또 네.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시군요. 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그런 직장을 찾는 게 필요할 텐데 왜 저 전공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또 내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더 하는 건가요? 대학을 나오면 그런 내 성향에 맞는 직장을 더 잘 찾을 수 있나요? 내일 이 시간에 2부가 방송됩니다. 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0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